네,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죠. 12 사도가. 근데 구약에 보면 사사들 가운데 12명의 이 사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8명의 사사에 대해서 사사열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삼갈, 그 다음에 이제 여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이 양털로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그리고 돌라와 야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서 정말 그런 어떤 도읍당이라는 곳에서 가서 이렇게 살던 이 기생의 아들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은,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는 입산이라든가 엘론이라든가 압돈이라는 이 사사는 보통 소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사사는 이 사람들은 큰 일을 해서 대사사고, 그 다음에 소사사는 작은 일을 해서 소사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학자들이 분류할 때 어떤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입다라든가 이런 온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대사사라고. 여기 보니까 지금 엘론이나 이런 입산이라든가 압돈 같은 사람은 아주 조금밖에 그게 안 나와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해서 한 것이 그 분류한 게 아니라, 그런 기록한 분량을 가지고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선지자들을 우리가 할 때도 대선지서, 대선지자 있죠.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선지자라고 하고, 그들이 쓴 책을 대선지서, 학계라든가 이런 그 조금 기록된 이런 그 선지서들은 뭐냐면 소선지서, 소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한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분량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려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속에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을 구하고 또 재판하고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목사를 하나님께 뭐 하려고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세상에 주거하는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인도하도록 하고 그 양떼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부름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개인의 영달과 안위와 평안함과 부귀영화를 쫓고 권력을 누리고 이러한 삶을 여기에 나온 세 명의 사사들이 살아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막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도회장 한번 할까? 총회장 한번 할까? 무슨 기독교 연합회 단체장을 한번 할까? 막 그러면 막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쓴다고 그래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막 몇십억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대형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헌금한 그 돈을 영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목사가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의 명예와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세 명의 사사가 바로 그와 같은 지금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 여기 이제 한번 우리 그게 제가 서론을 좀 적어놨는데 한번 읽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 백성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셨으나 이 세 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일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이런 일을 했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맨날 어떻게 다른 것만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하고 똑같은 지금 그런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산이라는 이 뜻은 의미가 뭐냐면 빛나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빠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인도해야 되죠? 빛은.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어떤 그 직장이나 어떤 사회 어떤 그런 단체 같은 데 갔을 때 거기가 비리와 막 이런 부정부패가 난무한 곳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그곳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까 그런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단체 부패나 그런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아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둡잖아요. 얼마나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고 사탄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입사는 아마 그런 의미로서 너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사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였고요.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그걸 밝히는 역할을 하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활동하던 지역이 있는데, 거기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한번 그 사사대로 활동 그 범위가 나온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입산이 한 7년 동안 사사로 섬겼는데, 사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 섬겼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그랬는데, 베들레헴이 유다 베들레헴이 있고, 또 이제 스불론 지역에 여기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두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좀 엇갈려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다. 또 스불론의 똑같은 지명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는 이쪽에서. 이제 지금 오늘 보면 입산이 여기 지금 이 밑에가 있죠. 그 다음에 엘론은 이 중부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압돈이 안 나왔는데. 아, 여기. 예. 입산, 여기 있네. 여기 중부에 있고, 그 다음에 엘론 있고, 이렇게 남부, 중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던 그런 영역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오죠. 그런데 7년 동안 사사로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7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했다, 뭐 미디안 족속에서 구했다, 뭐 어떻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사로 7년 동안 있었지만 뭐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단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9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 외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기 보니까 아들 몇 명이요? 30명, 딸이 30명. 결혼을 했을 때 분명히 사사 이 입사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에서 60명을 난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사는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부다처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식을 60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였냐? 딸들을 다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여자 며느리들을 데릴 사람들 30명을 밖에서 또 데려왔다 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다 했는데, 이걸 옛날, 이건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개역 성경 예전의 거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니, 여기 보니까 아들 30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어디서 데려왔어요? 타국에서. 이건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딸들 30명을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그런 부족들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 그런 그 아들들에게 딸들을 시집을 보냈어. 그리고 또 며느리들은 다 그 주변에 있는 부족과 족장들, 나라들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의 집에 아들들의 며느리로 데려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정략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혼인을 맺어서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고 그런 어떤 이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건데, 이런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인과 혼인을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런데 딸들을 이방인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그럼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그 딸들이 우상 숭배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을 며느리로 데려오면 그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걸 가지고 다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야겠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사동관계를 맺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외교에 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전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그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할 때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생각할 때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걸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한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느냐? 이것보다는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에 옳고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했죠. 사사들마저 이랬으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나 다 자기 소견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하게 되었을까. 지금 아들, 딸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아들, 딸 30명 낳았고 30명 뭐 한 거예요? 시집 장가 보낸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아들 우리 저도 이제 아들 하나 있어가 아들 한 명 장가 보내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자녀들 몇 명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시집 장가 보내려면 보통 일 아니죠. 근데 60명을 시집 장가 보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어떤 분이 7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60명을 시집 장가 보냈다면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결혼식을 했을 거라 하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아 그러면 이달에 하고 또 다음 달에 하고 계속 결혼식을 해야 돼. 그것도 여러분 어때? 그 뭐 그냥 아무한테나 시집 장가 보낸 거 아니라 주위에는 부족들과 이런 어떤 족장들과 왕들의 그런 자녀들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막 거창하게 그 결혼식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언제 사사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아들 딸 30명 낳고 시집 장가 보냈다 이것만 나오고 아무것도 여기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 사사로 거기 뭡니까 얼마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참 7년 아니 7년이죠? 7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활동 기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뭔가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이 그의 삶이 그럼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가정이나 자녀들의 어떤 이런 것 양육과 시집 장가 보낸 것과 이거에만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너희는 먼저 뭐를 하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입산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의 개인의 가정의 어떤 그런 것이 우선이 되고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것만 그래 나중에 어떻게 기록할 때 우리도 이 사사들처럼 기록한다 그러면은 자녀 몇 명 낳고 시집 장가 보내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때? 너 뭐하다 왔냐? 자녀 60명 낳고 십자가 보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사사 입사는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일보다 자신의 일, 개인 그리고 자녀들의 이런 것들을 더 삶의 우선순위에 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리가 보면 그 예전에 성남에 성남 제일교라고는 지금 이제 분당이죠. 거기가 막 그 몇십 년 전에 그 개척할 때 처음에 그 지역이 이제 신도시 조성도 안 되고 막 개발할 때였는데 거기가 이제 분당이 완전히 그때 황토밭이었어요. 저도 이제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근데 이제 그때 막 이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성남 이 분당이 엄청 커지게 됐는데 그 성남에 성남 제일교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었죠. 박용규 목사라고. 근데 이분이 교회가 한 5천 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막 이주민들이 굉장히 몰려와가지고 또 설교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성남에서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양떼들이 그렇게 목사님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갔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자녀가 하나님 일보다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뭐를 해가지고 온 몸이 뒤틀리더니 다 굳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고칠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이제 다시 깨어났는데 그때 이분이 그 식물인간처럼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해봉을 했는데 말도 어눌하게 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그 막 목회자 세미나라 전국의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일보다도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께 징계를 받노라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니까 어쩐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다니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입사는 그러지 못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 사사가 본이 돼야 되는데 부인을 어떻게 돼요? 여러 명을 두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자녀를 60명이나 낳고 이게 말이 되는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가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이렇게 일부 다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 그 시대의 다른 백성들은 어떠했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그 시대가 그러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어떤 정말 그런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도자가 본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략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타국으로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타국에서 데려왔다 했죠. 그러면 이건 여러 나라들과 그런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런 이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나라의 안정과 안위와 평화를 도모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의도하는 게 좋아도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나 이 목적, 의도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돼요? 모든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예를 들어서 여기 송가인이 불러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마 여기 미어 터지게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송가인을 불러온다면은 송가인이 뭐 지금 한번 어디 가면은 뭐 한 3천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송가인을 데려오면은 엄청나게 사람들, 목포 사람들 미어 터지게 올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그 좋지만은, 그러나 의도가 좋아도 이건 송가인이 그 뭐 어머니가 뭐 그 신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한데 그 집안 대대로 그런 게 있는데 뭐 송가인도 자기 엄마가 그 임신했을 때도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 가운데 태어났는데 뭐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때 저도 미스트롯 그 하도 뭐 나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계속 그 뭐 운동하면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들으면은 딱 쳐보면 뭐 미스트롯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트로트 이게 미스트롯을 그 TV 조선에 세가지고 그거 하는 건데 막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승에서 그 송가인이 한마는 대동강인가 뭔가를 불렀다 해서 도대체 어떻게 불렀는데 이렇게 난린가 하고 제가 한번 봐봤더니 진짜 이거는 보통으로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거는 인간의 힘으로만 된 건 아닌 것 같다. 좀 제 느낌에 그럴 정도였어요. 그, 하여튼 애간장을 다 한 그 한마는 대동강 할 때 보니까, 막 이렇게 끊어지게 하는 그런 게 가창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목적이나 이런 의도가 좋아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막 굉장히 부흥을 시켰다 해도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막 수만 명 모아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니? 거기에 사람은 많이 모였어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사 입사는 이 정략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평화와 나라의 그런 안전과 안위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과의 그런 혼인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싫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로 사사로서는 무엇을 했는가 기록이 안 돼 있죠. 뭐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들, 딸 60명 낳았고 시집장가 보냈다. 그것만 여러분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사로서 뭔가를 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어떻게 저 아들 딸 낳고 시집장가 보내다가 손주 돌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 키우려고 열심히 이제 고생하시고 나이 드셔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어때요? 또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또 손주 키워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일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제는 너희들은, 아이들은 너희들이 키워. 이렇게 좀 하고, 주님 앞에 좀 갈 때, 뭔가 그래도 주님 저도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허리 휘어지게 손주들 돌보다 막 지금 이제 기운도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때, 그거 갔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럽지요. 자. 이 지금 사사 입산에 대해서 말씀은 두 번째로 사사 엘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론이란 뜻은 상수리나무 또는 참나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상수리나무라는 성경에 좋은 의도로서 쓰여져 있는데 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 스불론 사람이라고 거기 1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기 보면은 1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도 평화의 시기인데 이때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기가 왕처럼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군림하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여러분 다스렸어요. 군림하고 부를 축적하고 왕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여기 사사 엘론에서 보세요. 그 뒤를 이어 11절에 그랬죠. 예, 스불론 사람 다시 띄워주세요.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뭘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왕 노릇하고 군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겠어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할론의 장사들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의 삶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시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안일한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막 다른 사사들은 억압과 막 다른 나라의 그런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막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근데 이 평화의 시기에 이들은 어떻게 돼? 더 열심히 주의 백성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아, 전쟁할 일도 없고 뭐 싸울 일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 그냥 안일과 이런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왕 같은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막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삶에 아무런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오히려 세상 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엘론의 삶과 똑같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진짜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싸우고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막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때 어떻게 놀러나 다니려고 맨날 뭐 하려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지금 엘론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예, 사사 압돈을 보겠습니다. 예, 이 사사 압돈의 그 이름의 뜻은 섬기다는 그런 종, 섬기다,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가 활동하던 지역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게 그림을 잘 보일랑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여기 온네일 입사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삼손을 하겠습니다. 드보라 여기 나오죠? 예. 여기 지금 압돈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에브라임 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압돈이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원 돌라 조금 전에 이제 엘론도 했고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구원했던 야일에 대해서도 했고 입다에 대해서 에훗 왼손잡이 장애인이었던 에훗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쭉 했죠. 이제 12명의 사사 가운데 지금 이제 삼손만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압돈인데 이 압돈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압돈. 13절 한번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계속 보겠어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아기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가 활동하던 지역은 이제 스불론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죠. 그런데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 거기에 나왔는데 아들 몇 명이요?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압돈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그럼 이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이게 40명이나 돼. 딸들은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지금 손자가 30명이요.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어때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다 나귀를 한 마리씩 줬어요. 그래서 70마리의 나귀를 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이게 그 당시 나귀를 탄 것이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오늘날로 하면은 벤츠나 캐딜락 있잖아요. 고급 승용차를 타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벤츠가 그 집에 70대 아니면 캐딜락이 70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였다는 거죠. 엄청해. 근데 자기만 혼자 타도 이거 굉장한 건데, 아니 아들 40명하고 손자 30명한테 다 캐딜락을 한 대씩 사줬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를 어디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부유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럼 뭐하러 부유하게 하려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땅에 잘 누리라고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의 그 부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물권을 준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주님이 찾아와서 물권을 준다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제게 영권을 주세요.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영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게 다 이 세상에 보면 무력이란 게, 무기에는 힘이 있잖아요. 재력, 돈에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 다 이거 권력, 권세에는 또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무력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무슨 힘보다 더 센 게 제가 뭐냐면 영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력이 센 사람 앞에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도 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무릎을 꿇고, 다리오 왕도 무릎을 꿇고, 벨사살 왕도 무릎을 꿇고 다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성경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은 정말 이런 영력을 받아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영권을 주시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물권을 달라 뭐 이런 기도는 안 했는데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의 일을 하려면은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이 주의를 하려면. 그런데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권을 줄 것인데 네가 그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에게 물권을 임해서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너에게 내 일을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할 거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 부를 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막 좋은 어떤 거 이거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네. 예, 근데 이 지금 압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부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가 누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 부를 막 다 이렇게 이제 줘가지고 그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다 그 부를 세습을 시키면서 그걸 누리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쌓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압돈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는 이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다겠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겠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부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선한 일에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압도는 일부 다처에다가 하나님 주신 물질의 그 부여의 축복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세습하고 이런 짓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 세 명의 소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도는 한마디로 실패한 그런 삶을 산 그런 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이들의 삶이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자신이 누리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대 세계에서 나귀를 타는 것은 오늘날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 같은데 그거를 70대나 안마드로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니 아, 주를 위해서 뭐 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이런 실패한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명의 사사가 주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명의 사사에 주는 교훈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제 제가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만약에 기록한다면 몇 줄이나 기록할까? 다른 사람들은 막 기록을 대사사들은 뭐 많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뭐 한 줄, 두 줄, 세 줄, 뭐 이 정도죠. 이 세 사사는. 그리고 뭐 내용도 보니까 뭐요? 아들, 딸 몇 명 나가지고 시집지 안 가버려가 죽었다.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록한다면 어느 정도나 기록할까요? 기록할 것이 없어서 그냥 한 줄이나 기록하고 또 뭐라고 기록할까요? 아, 아들, 딸 몇 명 낳고 시집장가 보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실패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기록한다면 그래도 한 줄을 기록하는 삼가는 어때요? 한 줄이요. 그런데 이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한 줄인데도 우리가 뭔가 한 줄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죠? 네, 은혜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뭐로 받는다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그냥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너무 초보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난 천국 절대 헌신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면류관 받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은 여러분 어디 썩어질 것이, 이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의 주님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봉사할 때 다 일단 물질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해. 그냥 교회만 다니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이 식사할 때 우리가 내가 편하게 식사했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수고한 사람들이, 더위 속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것을 밥을 먹고 났을 때 그 우리 막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들어가서 그 세척기에 돌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땀 흘리면서 그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다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식사 안 하고 그냥 코로나 시대에 계속 왔다 갈 때는 어때요?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손님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더 어떤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되려면 어때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다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냉수 한 그릇을 준 자의 그것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내가 상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긴 그것들을 주님이 그냥 기억하지 않으시고 있겠어요?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그걸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정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나는 이런 보잘것없는 걸 했는데 주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했는데 나에게 상으로 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 올 건데 이미 여러분 늦은 거예요. 지금 주를 위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항상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물질이 있는 것도,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나의 모습은 여러분 이 지금 세 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어떤 개인의 그런 어떤 영달과 그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과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가.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항상 마음에 대속이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명의 사사가 주는 교훈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물질이나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어떤 그 지위와 그런 권위와 이런 것들을 어때요? 오직 자기들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혹시 쓰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명의 사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재능, 능력, 지식,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모든 자녀들도 모든 걸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요.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네가 여기 있을 때는 네가 이것을 나를 대신해서 관리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죠. 그 부자가 청지기에게 다 모든 권한을 주고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돼? 지 마음대로 있잖아요. 그거를 막 마음대로 허비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그 사실을 듣고 이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직을 해임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 또 이놈은 보통이 아니야. 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80석이 빚진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100석이 있으면 80석으로 깎아주고 또 100석이 50으로 깎아주고 해야지 어때? 이제 자기가 이게 해임당하면 쫓겨나면은 내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래서 거기로 가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좀 도움을 얻겠구나 해가지고 그거 하죠. 근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보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청지기, 청지기. 청지기란 것은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은 우리가 그러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면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뭐예요? 그러면 그분의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시니까 펑펑 그걸 자기들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즐거움,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이거 사용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야. 자, 4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과 안정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평안하고 그 시대가 아주 태평한 시대였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오히려 백성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시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그게 제가 보면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막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뭐 등등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기도하고 간질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싹 그 문제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 기도도 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아,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그게 반복됩니다. 또 그러면 어떤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멀어지고. 그럼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유,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줘야 저 사람은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아, 이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사람보다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더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안정이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더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여러분 채찍질하고 정말 더 하나님께로 더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삼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세 명의 사사를 어떻게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사사 열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자료를 찾고 연구를, 왜냐? 너무 이게 있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 이게 뭐, 내용이 많은 거면 설교하기가 쉽고, 공부할 때도 이런데, 내용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과 이런 것들을 하여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찾고, 책을 뒤지고, 또 인터넷에서 이 자료를 검색하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게 주시더라. 오늘 이 사사에 대한,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게 하여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의 제1의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뭘 위해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 너희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우리에게 깨닫고 교훈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면서 많은 사람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원인이 네 가지가 나요. 우상 숭배하다, 그 다음에 음행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이 네 가지. 다시 말해, 우상숭배, 음행,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던 네 가지로 인해서 거의 많은 사람이 멸망을 해요. 애굽에서는 구원받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해 놨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셔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너희도 우상숭배하면, 너희도 음행의 죄에 빠지고, 너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면은 이렇게 구원의 그런 축복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세 명의 사사의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면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 사사들이 죽고 나서 누군가가 이 사사기를 기록했어요. 그 사무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기록하면 이요셉 목사는 어땠다고 기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다고 기록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나의 모습은 어떤지요? 혹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걸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보고 우리도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다음 주에가 우리가 그 유명한 삼손에 대한 것을 다음 주 주일날 이제 할 건데, 아마 이 삼손은 진짜 좀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너무 재밌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거기서 또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셀 리더님들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주일날 낮에만 와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꼭 주일 밤, 3일 밤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